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궁을 잡는 방법, 입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입문자들을 위해서 궁을 잡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초에서는 부동수죠? 움직일 기물이 없어요. 자, 이거를 이용해서 한이 이겨야 되는데, 초에서 한 수락도 움직이는 날에는 못 이겨요. 예를 들어서 궁이 뭐 올라가면은 포가 잽싸게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그 순간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피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또 착각하기 쉬운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이거 이렇게 이제 첫 수는 이게 맞는데요. 자, 이렇게 빨리 와서 이거 장군 치면은 바로 끝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놓고 장군, 아이고머니나 장군이 안 되네요. 안 되죠? 포가 와서 먼저 궁을 잡아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착각하기 쉬운 수예요. 입문자들은 그래서 이 수법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답은 어떻게 둬야 될까요? 자,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요. 놓고 이쪽은 아무 데나 넘어가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이라도 궁이 가면 큰일 납니다. 궁이 가면 안 돼요. 보셨죠? 궁이 가면 포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야, 찬스다. 아, 생각하고 있죠? 미안해서 빨리빨리 안 넘어오네요. 그렇죠. 넘어오면은 아이고 이거 봐라. 이걸 먹어볼까요 한번? 오호, 이거 한판 두네, 이거, 장기. 이거 어떻게 둬야 되나? 올라가 볼까요? 와서.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빅장. 빅장을 불러요. 야, 이거, 장기 참, 피할까요? 이거는 못 이깁니다. 이게 막 빅장 치고 해가지고. 예, 이거 골치 아파져요. 예, 이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못 이겨요. 자, 그러면은 정답은 아까처럼 이쪽 기물이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는 지금 넘어온 다음에 궁이 밑으로 이렇게 기어주면은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넘어와서 간단하죠? 장군. 자, 이렇게 해서 이 포가 이쪽으로 넘어오지 못하게만 하면은 이기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기박보, 궁을 잡는 방법, 입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